프란치스코 총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히틀러와 이탈리아 무솔리니 쪽의 파쇼로부터 세력들로부터 원조를 받아가지고 지원을 부탁해서 바스크라고 하는 작은 마을을 그림에서 보듯이 초토화시켜요. 초토화. 그래서 그 당시에 작은 마을을 폭격을 당한 바스크라고 하는 조그만 게르니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을 작은 마을을 피카소가 그 비극적인 슬픈 사건을 듣고 그린 그림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자, 지금도 바스크에 가면은 아까 얘기했던 마드리드의 박물관에 정식으로 소장이 되어 있지만 똑같은 작품을 이렇게 벽화로 그려가지고 타일로 제작을 해가지고 게르니카에 가면 똑같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작품은 나중에 20세기 들어와서 월남전을 묘사할 때 또 한 번 쓰여요. 이건 이제 피터 소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금 작게 그린 건데, 아까 게르니카는 흑백이었죠. 시커먼 흑백 그림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컬러풀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월남전을 다른 화가가 피카소가 그린 게르니카 풍으로 그린 거예요. 리메이크 한 거죠. 리메이크. 자, 이게 월남전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운 나라고 밀림이 있고 막 이러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모든 거를 컬러로 바꿔서 흑백 사진을 컬러 사진으로 바꾼 것처럼 다시 게르니카를 원형으로 삼아서 월남전의 참상을 묘사할 때 쓴 거죠. 자, 그런데 똑같은 피카소가 그린 한국전쟁 그림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에서 남한에서 사우스 코리아에서의 학살, 대학살, 마사크르 이렇게 나오는. 마사크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으면 어디서 들어본 말이죠? 어디서 들어본 말이야? 모파상의 여자 일생에 나오는 개 이름이 마사크르잖아. 모파상의 여자 일생을 아직도 안 읽었죠, 여러분이? 어? 그거 안 읽으면 시험 못 봐. 읽어요. 자, 이 그림은 한국에서는 전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공산당이 한국, 남한 사람들을 죽이는 그림이 아니야. 그림이 딱 양분되어 있죠. 왼쪽, 오른쪽으로. 그런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군인들, 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미군이에요. 미군.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 있고 뭐 할머니도 있고 임신부도 있고 있는데 한국에 이제 힘없는 아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군이 저지른 학살을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그림을 전시를 할 수가 없어요. 언급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조금 시대가 바뀌어서 선생님이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림을 조금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한국 사람들. 그다음에 이쪽은 미군들을 그린 거. 자, 지금 여러분한테 선생님이 두 가지 그림을 보여줬어요. 하나는 1937년 스페인 내전 당시에 독일 군들이 이탈리아 군하고 주로 이제 독일 공군들인데 폭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여러 가지 이제 통계가 아주 혼란스럽게 나와 있는데 1600명 정도가 죽고 뭐 800명 정도가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그 조그만 산골 마을인데 가서 그냥 폭탄을 내. 근데 그때 그 폭탄이 여러분이 이제 선생님이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무기 발달사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폭탄을 투하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파편으로 그런 게 아니라 소위탄을 쏴요. 소위탄은 불을 내는 거예요.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발달한 네이판탄이 돼요. 네이판. 그냥 완전히 불을 내가지고 다 태워 죽이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새로운 폭탄을 실험한 거예요. 그게 이제 게르니카예요. 그래서 1937년도니까 그때 파리에서 만국박람회가 열려요. 그래서 그 만국박람회 때 스페인 정부로부터 만국박람회에 걸 수 있는 그림을 부탁을 받아요. 그래서 한참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신문을 봤더니 스페인, 피카소가 스페인 사람이니까 스페인 게르니카 바스크 지방에서 메서시미트라고 하는 독일 폭격기가 와가지고 민간인을 학살했다 뉴스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페인 정부로부터 받은 주문받은 그림을 스톱하고 그때부터 게르니카 참상을 그리기 시작해요. 약 6개월이 걸려요.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본격적으로 독재 정부였던 프랑코 총통이 지배하는 우파죠. 극우파. 그 정권과 피카소가 싸움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스페인 내전에 이제 연합 여단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 지식인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그래서 참여를 해요. 의용군으로. 그 무기가 빈약하고 해가지고 전시회를 열어서 돈을 마련해가지고 줘요. 그것이 그냥 스페인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피카소가 이 작품을 미국에 가서도 전시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레니아 소피아. 여러분, 레알 마드리드 할 때 레알이 무슨 뜻인지 알죠? 영어로 하면 무슨 말이야? 로얄이지. 그지? 레니아, 헨느, 왕비야. 그래서 왕비 거기 있지만 그게 돌아온 지 얼마 안 돼. 나중에 미국에 있다가 돌아와. 피카소가 죽을 때 73년에 죽으면서 무슨 유언을 하냐 하면은 프랑코 총통이 독재자 놈이 죽을 때까지 내 작품은 절대로 스페인으로 들여놓지 말아라. 그래서 미국 모마에 있어. 현대미술관에 있다가 총통 죽고 나서 80년대 초에 그때서야 몇 년 지나고 나서 돌아와. 그러니까 원래는 바르셀로나나 피카소 미술관으로 가려고 하다가 스페인 수도가 마드리드니까 논쟁 끝에 이제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소피아 여왕 박물관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똑같은 사본이 유엔 본부에 있어요. 자, 여러분, 피카소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작품을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다? 아, 그냥 그림만 그린 사람이 아니군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뭘 느껴야 될까? 아, 화가가 그림을 그려서 뭐 한 거야? 프랑스 말로 앙가주멍. 참여를 한 거야. 참여. 그걸 프랑스 말로 앙가주멍이라. 앙가주멍이라는 말은 그냥 보통 명사예요. 뭐 물건을 저당 잡힌다든지 약속을 한다든지 인게이지 하는 거예요. 그거 말인데 그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안가주망이라는 말 불어와 안가주망 그러면 참여. 그래서 정치가가 아닌 민간인이 예술가나 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정치 문제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그것을 앙가주망이라고 해서 플랑스 말로 프랑스어로 지칭을 해요. 자, 여러분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죠.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문 봐서 알겠지만 불문과 명예 교수이시고 또 선생님 은사이기도 한 황영산 선생이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됐어요. 한 2,500억 정도의 돈을 매년 그 돈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해서 문화단체에 이제 분배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겠지만 박근혜 정권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심판 받고 있죠.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해가지고 정권에 비판적이고 반대하는 그런 연예인은 물론이고 화가들, 단체들한테 돈을 안 준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허수아비 같은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막 몇십억, 몇백억씩 준 거예요. 조윤선이나 등등 해가지고 다 지금 법정에 서고 이렇게 하고 들어가고 지금 난리가 났죠. 그걸. 자, 화현상 선생도 그 공부하시는 양반인데 문화 비평하고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갔어요. 자, 이제 참여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그게 소설이든 시든 비평이든 미술이든 음악이든 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하는 거예요? 이걸로. 머리로. 그 다음에 뭘로 하는 거야? 손 아니고 머리. 그 다음에 머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가슴이죠. 손만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손만 가지고 음악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쟁이라고 해요. 환쟁이. 풍각쟁이. 잠깐 인기를 끌 수는 있겠지. 오래 못 가요. 어눌하고 서툴어도 작품 속에 진정성이 있어야 돼. 그 진정성은 작가가 자기가 사는 사회 속에서 역사와 경제, 정치, 문화를 전체적으로 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 깨달음, 그 각성에서 단어가 나오고 색이 나오고 음이 나오는. 자, 그러면은 피카소의 게르니카나 한국전쟁을 그린 그림에서 여러분들한테 뭐가 다가와요? 자, 뭐가 다가와? 피카소가 현장에 간 건 아니야. 신문에 실린 사진 보고 기사 읽고 자기 고향에, 자기 조국인데 스페인에 아무 죄 없는 어린아이들, 아녀자들 막 죽은 거야, 민간인. 뭘 본 거야? 막 분노가 치솟는 거죠, 분노가. 분노가. 그 분노를 그린. 분노를. 그래서 사조상으로는 입체파 그래, 큐비즘. 큐비즘. 큐비즘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조금 접근을 해보면은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게 큐비즘 그림이야. 이게 자 큐비즘은 말 그대로 입체파예요. 입체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생긴 여자가 어디 있어? 그죠? 막 코하고 입하고 막 완전히 뭐 반대 방향으로 돼 있어 서로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림. 근데 지금 여러분 보기에는
말이 안 된다가 아니라, 오, 선생님 멋있는데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현대인이기 때문에 이런 그림에 익숙해져 있는. 자, 여러분. 그림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 여러분, 이제 선생님이 그림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그 말도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자, 회화 작품은, 조각이 아니라 회화 작품은 어디다 그려요? 캔버스에다 그리죠. 그죠? 그 캔버스는 입체야, 면이야? 면이죠. 면이에요. 그러면은 면에다 그리는데 입체감이 나게 그리는 거지. 그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삼각불이나 원뿔 갖다 놓고 이렇게 시커멓게 칠해가지고 볼륨을 느낄 수 있게 양감을 효과를 냈죠. 그런 거 대생해봤지. 그치? 그거야. 그 이제 클레르 옵스키로에서 명암법이라고 있는데, 자, 그건 하나 개개의 사물을 묘사할 때 그렇게 하죠. 그러나 또 여러 가지 사물이 모여 있는 것을 공간 속에 배치할 때는 르네상스부터 원근법을 썼죠. 멀리 있는 건 흐릿하고 작게, 가까이 있는 건 또렷하고 크게 그리는.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그리든 명암법이든 원근법이든 적용을 해서 그려도 어차피 캔버스는 면이죠. 그래서 19세기 말에 많은 젊은 화가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은, 아니 어차피 면에다 그리는데 그거를 자꾸 뭐 원근법, 명암법 따져가면서 어차피 물감 자국인데 그렇게 그릴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아주 과격한 생각을 하고 그 과격한 생각을 그림에다가 옮겨요. 그게 폴 고갱 같은 화가들이야. 자, 여러분, 폴 고갱은 반고흐하고 관계가 깊은 사람이죠. 반고흐가 아를르에 내려가 있을 때 폴 고갱을 불러요. 그래서 자기 동생 떼오를 통해서 고갱의 그림을 좀 사줘요. 반고호의 동생인 떼오 반고호가 그때 미술상이었어. 파리에서 미술을 거래하는. 그래서 하도 자기 형이 고갱을 좀 만나고 싶고 꼭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자기 형이니까 형의 청을 받고 떼오가 고갱한테 그림 몇 점 사줄게. 제발, 우리 형이 지금 반고호가 프로방스 지방 남부에 내려가 있는데 좀 같이 좀 가서 잠깐 좀 몇 개월 좀 살아주실래? 부탁을 해. 그래서 그러자. 그래서 내려가요. 바로 그 볼 고갱이야. 근데 거기서 여러분 유명한 그 에피소드가 있잖아. 그치? 볼 고갱하고 며칠, 몇 달 안 살다가 볼 고갱이 하도 반고호가 거지 같은 놈이니까, 말도 못해요. 반고호, 그 거지 같은 거는. 그래가지고 싸우잖아. 맨날 싸우는 거야, 맨날.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12월 23일 날 고갱이, 야 반고, 너랑 도저히 같이 그림 못 그리겠어. 너하고 나는 너무 틀려. 그리고 나 빨리 올라갈래. 그리고 집을 나와버리죠, 밤에. 그때 반고호가 열이 받아가지고 면도칼을 들고 쫓아나오죠.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볼고갱이 이 검도를 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면도칼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반고호를 딱 돌아서가지고 노려본 거야. 그 반고호가 겁을 먹었어. 근데 고갱이 떠나려고 하니까 반고호가 너무 절망을 해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와서
고갱을 찔러 죽이려고 하던 그 면도칼을 가지고 자기 귀를 잘라요. 그리고 쓰러져 버려. 그 여관 주인이 발견을 해가지고 병원으로 옮기고 파리에 전보를 쳐서 동생이 내려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정신병원에 들어가요. 자, 그 볼 고갱이 파리에 있을 때 뽕따벤이라고 하는 조그만 그 브르타뉴 주방의 시골 마을에 은둔해 살면서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젊은 화가들을 몇 명하고 같이 이제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서 그 유파, 볼 고갱과 같이 그림을 그렸던 유파 젊은 사람들 전체를 미술사에서는 뽕따벤, 그 마을 이름을 따가지고 뽕따벤파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길게 한 이유는 그 뽕따벤파에서 고갱이 그림을 젊은 사람들이랑 그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물을 있는 대로 그리지 말고 네가 느끼는 대로 그려라 그래. 나무가 검정색인데 네가 보기에 빨갛게 느껴지면 빨갛게 그려. 하늘이 파란데 노랗게 느껴지면 노랗게 그려. 그러니까 색깔만이 아니죠. 그래서 동그란 얼굴인데 네가 보기에 동그랗지가 않고 각이 졌다 그러면 그렇게 그려. 그래서 뽕따벤파에서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던 식으로 과격한 주장이 나오는데 그게 뭐야? 그림은 어차피 평면이다, 이게. 캔버스에다 그리니. 굉장히. 즉, 르네상스부터 존중되어 왔고, 모든 화가들이 준수했고, 미술학교에서 오랜 동안 수업을 하면서 배웠던 원근법, 명암법 같은 것이 파괴되는. 그러니까, 기존 화단이나 비평가들이나 혹은 돈이 있는 수집상들 입장에서는 반고호나 아니면 뽕따반파나 볼고갱 작품을 안 샀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한 거야. 반고호의 동생 떼오가 미술상을 하고 있는데 자기 돈 해가지고 고갱의 그림을 몇 점 사준 거야. 그러니까 고갱이 고맙지. 그때부터 고갱은 브르타뉴 가서 그림도 그리면서 이제 타이티 섬으로, 열대 섬으로 가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볼 고갱의 인생을 다룬 소설이 있지. 썸머진 몸의 달과 육펜스가 그거예요. 영화도 됐고, 반고호 영화 앤서니 킨하고 카크 다글라스가 나오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서 앤서니 퀸이 볼 고갱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영화로 볼 고갱 역할을 했던 앤서니 퀸이 아카데미상 조연상을 타. 아, 유명한 영화예요. 영화. 여러분 나중에 구글에다 한번 쳐봐요. 굉장한 그 자료가 나와요.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썸머진 몸 영국 작가가 쓴 달과 육펜스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다 번역돼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읽어볼 거를 추천을 해요. 근데 뭐 시험을 본다든가 그런 건 아니야. 근데 메모해놨다가 나중에 여유 있어 한번 읽어봐요. 자, 그런데 자 선생님이 입체파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겠죠? 이제 궁금해할.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어요. 그렇죠? 뭔 얘기했어요? 작가는 앙가주망 참여한다. 그 참여는 구체적으로 무슨 뭐 깃발 들고 횃불 들고 촛불 들고 길거리에 나가는 걸 의미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작품을 가지고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작품을 통해서. 작품을. 자. 그런데 그런 사회에 대한 관심, 소외된 자기 이웃에 대한 관심,
잘못된 불의에 대한 관심, 그걸 고쳐야 되는데 그 의식, 그 깨달음이 없으면 작품은 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굉장히 아름다워요. 잠깐. 그러나 깊이가 없기 때문에 금방 잊혀져. 잊혀져. 자, 예술에서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여러분, 그 진정성은 어떻게 느껴져? 말로 되는 게 아니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런 거 말고 눈빛으로 오고 가는 게 있어. 느낌이 있어. 아, 제가 날 좋아하는구나. 금방 알아. 여러분 어머니나 아버지나 여러분 동생이나 또는 가족이 여러분에 대해서, 그쵸? 그 사랑을 말로 하는 게, 어머니나 아버지가 뭐 여러분 뭐 사랑해 그렇게 얘기해? 당연한 거지. 그거는 눈빛으로 그냥 몸으로 오는 거예요. 몸으로. 남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 입에 발린 그런 단어나 연애 편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느낌이 있어. 느낌이? 자, 마찬가지. 화가의 작품도, 음악도, 어떤 소설도 마찬가지.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평면이다. 어차피 캔버스는. 그러면서 새로운 미술을 하자. 새로운 미술을 하자는 게 뭐예요? 자, 볼고갱이나 반고호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소외당해서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던 화가들이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존 화단, 아카데믹하고 부르주아하고 그림 거래나 하고 맨날 어디 가서 훈장이나 받고 손재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막 긴 이론을 발표하고 이런 사람하고 달리 우리는 그렇게 그림 그리지 말자. 회화가 뭔지, 그림을 그리는 행위가 뭔지 다른 차원에서 전체를 생각하기 시작. 그리고 자기네들이 없고 헐벗기 때문에 그런 보헤미안들, 소외대한 계층들 이런 거하고 연대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새로운 스타일, 새로운 테크닉을 회화에서 시도하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러니까 한 시대를 이끈 새로운 형태가 나왔을 때 그거는 손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결국은 손을 통하게 되지만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기존 화단이나 기존 문단 또 그런 것을 좋아하던 부르주아들 혹은 정치 세력들에 대한 전면전, 투쟁 속에서 싸움 속에서 나와. 모든 예술과 새로운 발견은 그 싸움의 결과물이에요.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업신여김을 당하고 약 먹었냐고 하고 비아냥을 받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진리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면 5년, 10년 걸리는 거죠, 세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해요. 문학사나 미술사에 남아있는, 음악사에 남아있는 걸작들은 다 처음에는 냉대받았어.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35, 거의 뭐 유행가가 된, 그것도 마찬가지야. 야, 이게 무슨 음악이냐? 10년 동안 인정을 못 받았어. 누구한테 연주해달라고 얘기를 못해. 나중에 알게. 자, 그래서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요. 입체파라고 하는 말도 인상주의라고 하는 말과 마찬가지로 비아냥하는 말, 놀리는 말이었어요. 대부분의 사조가 그래요. 자, 봐. 놀림을 안 당하게 생겼어? 어? 봐, 이거 끔찍하잖아. 무슨 뭐, 어? 외계인 같기도 하고 뭐 괴물이 나타난 것 같아. 그런데 자, 여러분 잘 봐.
자, 그림은 평면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공간이지. 공간. 그런데 인간의 삶이나 모든 것은 공간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공간과 같이 중요한 게 뭐가 있나? 시간이지. 그지? 시간이. 빼도 박도 못해요. 공간과 시간의 관계는. 그 시공. 자. 그러면은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 옛날에는 평면에다가 공간 구성을 하는 거예요. 컴포지션. 구도. 그죠? 원근법, 명암법 해가지고 이야기도 집어넣고 뭐 그림을 그려. 그죠? 그럼 시간을 어떻게 그릴 거냐, 이게. 그건 공간의 문제인데, 원근법 뭐 다 해가지고 이제, 공간은 구성을 했어. 그런데, 그럼 세월, 시간, 지나가는 시간은 어떻게 그릴 거냐.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 얘기가 뭐 하나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여러분, 봐요. 만일 여러분이 지금 이제 20살, 20대 초반들이시죠? 그런데, 어째 대학교 와서 공부 좀 하고 그러느라고 막 배가 나고 좀 뚱뚱해졌어. 남학생이나 여학생이나. 그런데,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굉장히 날씬했잖아. 피부도 좋고. 그때 뭐 아주 젊은 때가 아니라 어릴 때니까. 자, 그러면은, 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사진과 지금 사진, 그 다음에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직장 생활 해가지고 한 30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똑같이 난데, 한 20년 세월 동안에 나를 어떻게 사진 세 장, 각 시대를 대변하는 그런 걸로 표현하지 말고 한 장에다 그린다면 어떻게 될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프로필이라고 하는 말 알죠? 프로필. 그 옆사진이에요. 옆에서 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 다음에 정면에서 본 그림이 있죠? 그거는 이제 범죄 피의자 잡을 때 그렇게 쓰는 거야. 그 사진 찍을 때. 왼쪽, 정면, 오른쪽. 그래서 한 화면에 늘어놓죠. 자. 그런데, 여자든 남자든 인물을 볼 때 우리가 앞에서 볼 때하고 왼쪽에서 볼 때, 오른쪽에서 볼 때, 또 뒤에서 볼 때 다르죠. 달라요. 그리고 어떤 인물이 갑자기 이름을 불렀을 때 착 뒤를 돌아보죠. 그러면 그 돌아볼 때 고개가 돌아가요. 왜? 나 불렀어? 할 때. 그리고 머리도 흐트러지면서 정면에서 봤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사진이 나와요. 다른 이미지가 잡히는. 그런데 그 인물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어린아이, 자기 아들이나 딸일 수도 있고, 뭐, 자기 부인일 수도 있고, 애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본 거, 옆에서 본 거, 뒤에서 본 거를 한 화면에 묘사하고 싶어.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아주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조금 나이 들었을 때의 모습을 한 화면에다 그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없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야? 아, 이제 입체파에서부터는 공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존재와 사물의 시간까지도 화가들이 그리려고 욕심을 냈구나. 그거를 클로드 모네 같은 인상주의 화가들은 어떻게 그린 거예요? 연작으로 그린 거죠. 아침에 보는 풍경, 점심때 보는 풍경, 저녁때 보는 풍경 해가지고 똑같은 성당이 똑같은 노조깔이나 그렇죠? 그것을 그렇게 그린 거예요. 아니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그리든지. 그래서 쭉 같은 주제, 같은 풍경을 막 10장, 20장씩 그려요.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왜? 카메라를 돌립니다. 동영상으로. 그죠? 근데 그런 개념이 없었단 말이야. 그 당시는. 그런데 20세기 들어오면서 화가들이 서서히 뭘 보기 시작한 거야? 공간만이 아니라
시간도 한번 집어넣어보자. 자, 뭐야?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 개념의 변화를 준 그런 이론이 나오기 시작해. 그게 뭐야? 상대성이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개념도 바뀌어요. 천학자들이 나와서 시간 개념을 바꿔놔요. 옛날에 고정불변하다고 생각하는 거 고정불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억이라든가 인간의 의식을 거기에 맞춰서 정의하고 했던 거가 허물어져 버려요. 허물어져. 그 다음에 좀 얘기해 주면 상대성 원리 같은 거는 시간과 공간이 휘어지잖아. 중력에 의해서. 그죠? 굉장한 발견들이 나와요. 또 물질이 해체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외관만 그리면 안 되고 그 안에 사물이 분해되는 그게 이제 방사성 같은 거예요. 방사능. 자, 자연과학적인 발견, 철학자들의 시간관, 공간관이 바뀌게 되고 또 화가들이 직접 연작 형식으로 시간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한 화면에 나타낼 수는 없을까? 자꾸 생각들이 급진적으로 바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뽕따뱀패 같은 경우는 화면 하나에 어차피 캔버스는 평면이다. 입체적으로 그리려고 할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럼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과학적인 발견, 철학자들의 새로운 생각들,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드디어 이렇게 나오고. 또 반대로 아주 아름다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여인을 이야기와 함께 그리는 구태의 연안, 대학교나 성당에 그리는 그런 그림들에 대한 혐오감. 또 그런 그림은 비싸서 살 수도 없어요. 일반 돈을 가진 부르주아층이 형성되면서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는 새로운 미술이 나오기 시작한 거지. 자, 그래서 서서히 일로 가는 앞에서 본 코, 앞에서 본 눈과 옆에서 본 형상이 한 화면 속에 어울리는. 사실 그렇죠. 선생님이 개인적인 고백을 하면 그래요. 개인적인 고백을 하면 우리 집사람이 별로 예쁘진 않은데 매력이 있어. 그래서 머리를 길게 기르다가 잘라 머리를. 갑자기 무슨 심경이 변화가 생긴 것처럼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남학생들 잘 들어. 그때 남자들이 반응을 해줘야 돼. 머리 했네, 예쁘네 이렇게 해줘야 돼. 그걸 안 하면은 저녁 밥상부터 이제 좀 허술해지는 거야. 자, 자, 그래서 그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눈여겨 안 보는데 여인들이 여자들이 머리를 뒤로 넘길 때 드러나는 순간적으로 드러나는 하얀 목살 같은 게 있어요. 참 예뻐요. 화가는 그런 부분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늘 보는 게 아니거든. 근데 앞모습도 예쁘거든. 그래서 같이 그리려고. 자, 지금 여러분은 젊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선생님같이 좀 나이가 들잖아요. 좀이 아니지. 하여튼 나이가 들면은 내가 옛날에 사랑했던 여인, 지금 옆에 있는 할망구가 다 된 할머니. 근데 그냥 예쁘거든? 그러면 그걸 같이 그리고 싶은 거야. 내 머릿속에 있는 젊은 여인, 노심초사하고 사랑을 고백했던 그 여자가 그대로 있는 거야. 근데 좀 늙었지? 예술가 화가들은 뭘 볼까? 같이 보는 거지. 그래서 입체파한테는 여러분이 어려운 걸로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내가 얘기했던 그대로. 일상생활 속에서 나한테 기쁨을 줬던 귀한 물건들, 귀한 존재들의 전체적인 모습, 그거는 up to
뒤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그거를 그림 속에다가 한꺼번에 묘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입체파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시공간 개념도 영향을 주지만 화가들은 과학자가 아니에요. 이론 물리학자가 아니야. 어휴, 굉장히 어렵네. 그러고 말아. 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자, 근데 일상적인 체험 속에서 그런 걸 느끼는. 그리고 이미 선배 화가들이, 뽕따뱀파 같은 사람들이 회화는 평면인데 어차피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런 말도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요 그림이 이제 폴 세잔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화가가. 그런데 제목이 있죠. 생트 빅투아. 그래가지고 이제 생트는 영어의 세인트, 빅투아는 빅토리예요. 산 이름이 그래. 그 세잔드가 살았던 마르세유 쪽에 이제 프로방스라고 하는 지방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걸 그린 거예요. 그 산을 그린 거예요. 하면서 봐. 조금 아까 여기 그 지금 여학생 잔에 앉아 있던 자리에 뭐 남학생이 하나 앉아 있다가 나가지 않았어? 응? 그지? 못 봤어? 남학생 앉아 있다 나간 것 같은데 안 들어오나 이 친구가? 선생님이 들어올 줄 알아서 화장실 간 줄 알고 근데 안 들어와. 아마 출석부에서 체크만 하고 나간 것 같은데 쟤는 F야. 조금 아까 남아있던 학생은. 선생님이 충고하는데 조금 아까 그 프랑스 문화 탐색 시간에 100명이 넘어. 근데 60명밖에 안 들어와. 그래서 선생님이 한 몇 주 봤어. 그래서 오늘 잡은 거야. 경영학과 학생들은 다 F야. 대출을 했어. 대출하는 학생들은 F야. 오늘 선생님이 출석을 부를 거야. 여러분들한테 한번 체크할 거야. 대출하는 학생은 들어오지 마. F야. 학칙에 정해져 있어. F를 줘도 된다고? 정신 차리고 들어. 선생님은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바보한테 강의 듣고 싶어? 아니잖아. 어휴, 저 멍청이 대출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 무조건 F야. 선생님을 속이면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해서 학교 초에 인턴 가고 취직하고 면접 보러 가면 다 선생님이 출석으로 해준다고 그랬어. 그런데도 대출한 학생들이 있어. F야, 각오해. 선생님하고 여러분은 지식을 팔고 사는 사이가 아니야. 그런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자꾸 좋은 얘기를 듣고 하나라도 더 알아, 선생님이 갖고 있는 걸 뺏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이런 문화 시간인 거 교양 시간인 거 들어와서 그따위 생각하면 안 돼. 남학생이 들어왔다가 앉았다 나갔어. 그냥 화장실 갔다 오는 줄 알았더니 안 들어와. 매 학기 몇 명이 그래. 선생님이 용서를 못 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학칙에 있어. 학칙에 F야. 들어오지 마. 4학년 졸업반입니다.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마. 그냥 F야. 나중에 뭐 포도주 사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지 말고 다 F야. 정신 차려. 어영부영 나 속이고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사기치고 살 생각하지 마. 안 돼. 안 돼. 다른 사람한테 가서 사기쳐. 선생님한테는 안 돼. 한 번 걸리면 다 F야. 자. 그래서
생트 빅투아르 산을 그리는데 세잔느가 1819세기 말에 이제 1906년에 죽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젊은 나중에 좀 나이 들어가지고 유명한 얘기래요. 이 세상의 만물은 원과 원뿔과 뭐 삼각형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아직도 좀 더 살죠. 그러다가 1905년에 그리는데 아 이건 잘못된 거예요. 뭐 연도가 잘못 들어가서 이 1906년이에요. 자, 그런데 1906년에 죽기 전에 1905년에 이 그림을 그리면서 고백을 해요. 편지에다가. 나 도저히 그림을 그릴 수 없다. 산이 자꾸 겹쳐 보이고 도저히 그림을 그릴 수 없다. 그러면서 그린 그림이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이 생트 빅투아르 산인데 요 산의 모습이 그림을 그릴수록 자꾸 추상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변해요. 그 지금 마지막 이렇게 나오고 나서 붓을 팽개치고 죽어요. 자,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은 피카소가 세잔느를 이렇게 숭상했어. 최고의 화가. 자,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파리에 왔어요. 왔는데 이미 피카소가 추상화, 게르니카 같은 입체파 그림을 그리고 아까 봤던 막 코가 여기 뒤에 가서 달라붙은 그런 그림을 그리고 여러분이 피카소 하면 연상되는 그런 획기적인 작품을 그릴 때 그 선배 한 세대에 먼저 그림을 그렸던 또는 한 세대 더 볼고갱, 반고호, 그 다음에 세잔느 이런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에서 그림을 안 그리고 파리로 온 거야. 파리에 모인 사람이 피카소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나오는 모딜리아니도 이탈리아 사람. 다 파리로 와가지고. 자,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데 못 그리는 거야. 도저히 못 그리겠다고 그러고. 자, 뭘 본 거예요? 계속 산을 반복해서 그리는데 그 산이 그 산을 지배하는 기하학적이고 선과 면만 보이는 거예요. 자꾸 나무나 능선이나 그 산에 있는 집 같은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자꾸 추상이 돼요. 몇 개의 도형으로.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이상. 그래서 그림을 그릴 수 없겠다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그리다가 하고 그림을 그리고 고백을 하고 죽어요. 자, 그 작품들을 나중에 피카소가 보고 뭘 본 거야? 추상화의 가능성. 그 다음에 앞과 뒤가 동시에 한 화면에 나타나는 새로운 입체파의 가능성을 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과학도 마찬가지고 사회과학도 마찬가지고 인문학도 마찬가지고 한꺼번에 발견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선구자들이 있고 그 선구자들이 작업한 결과가 나오고 조금씩 쌓이다가 뻥 하고 재능 있는 사람을 만나서 터지죠. 자, 맞죠. 그래서 항상 선구자가 있는 거예요. 자, 피카소의 앞길을 열어준 화가가 세잔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게 산이라고 할 수 있겠어? 이상해. 자, 세잔느 같은 경우, 반고호 같은 경우, 볼 고갱 같은 경우는 추상, 압스트랙트라고 하는 추상의 가능성을 전혀 생각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20세기 들어오면서 추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화가들이 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그림은 어차피 평면에 대해 그리는 거, 그 생각보다 더 급진적인 생각을 한 거지. 그 한계 안에서 세잔느가 그림을 그리다가 못 그리겠다 그러고 붓을 던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피카소, 또 그 다음에 뭐야? 몬드리안, 칸디스키 같은 사람들이 네덜란드에서, 러시아에서 파리에 와가지고
피카소도 보고 막 만나는 거지. 초현실주의도 만나고 입체파도 만나고 하면서 새로운 미술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모든 것이 집약돼 가지고 그다음에 나온 작품이 조금 아까 봤던 어디 갔어? 그렇죠? 이 게르니카다 이거.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의 참상을 묘사한 그런 그 전쟁이 아니지 일방적으로 폭격을 한 거니까 민간 마을을 그 그림을 이해를 할 때 두 가지를 여러분이 함께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미술사의 발전한 모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가는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위대한 화가일수록 마음에 있는 울분과 분노, 정의에 대한 갈구 그런 걸로 그림을 그린다. 그게 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울부짖고 있는 아이나 바닥에 엎드려진 소년이나 어머니 모습, 여자 모습, 다 나온 동물들이 우리한테 우습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화면이 작은데 이게 거의 8m예요. 압도적이지. 막 비명이 들리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뭐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 아니, 어떻게 민간인 마을을 폭격을 해? 왜 죽여? 아무 죄 없는 사람을?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이거 하나였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너무 많아. 세월호는 왜 죽었어? 왜 젊은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죽어야 돼?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세월호 그렇게 돼가지고 근데 3일 지난 다음에 뭐 보톡스 맞고 수술했다면서 이 미친놈의 나라 아니야? 화 안 나? 자, 그렇죠? 자, 그래서 두 가지로 이해를 해야 되네. 저거는 이상해요. 사람들이 막 갈기갈기 찢어지고 막 그런. 그걸 입체파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말도 안 되는 상황 앞에서의 화가 자신도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컬러가 아니라 흑백이에요. 어두워요. 자, 여러분이. 자, 그럼 이제 스페인 내전은 뭔가를 물어봐요. 스페인 내전. 국제여단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데 의용군이에요. 여러분 다 알잖아. 헤밍웨이의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 이런 소설이 나오죠. 그죠? 앙드레 말로라는 유명한 작가, 프랑스 작가의 희망. 조지 오웰의 카탈루니아 창가. 야, 그 사람들도 다 거기 간 거야. 아니면 얘기를 듣고 하든지. 그렇죠? 자, 프랑코 총통이 완전히 그거 우파야. 지주들 카톨릭 세력에 등을 업고 군부. 그 역사는 멕시코에서도 일어났고 한국에서도 일어났어.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자, 그래서 스페인 내전이 일어나요. 공화파하고. 그 공화파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좌파야. 그리고 실제로 그 안에 공산당이 있었어. 자,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스페인 내전이에요. 그런데 저 공화파가 그래가지고 1970년에 총통이 죽을 때까지 스페인은 독재야. 그 당시 스페인은 정말 못 살았어. 스페인이 엄청난 강국이었어요.
황금 시대도 있고 뭐 엄청난 무적함대를 가지고 있었고 저쪽 남미를 다 지배했던 강국인데 총통 때 그 독재를 하면서 한 3, 40년 동안 웬만한 중동 나라보다도 못 사는 아주 가난한 가난뱅이가 된 거야. 지금은 아니지만 죽고 나서 나중에 그림이 미국에 있던 게 죽었으니까 돌아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안 주려고 그랬어. 자, 다음에 그 당시에 메서슈미트인데 한 3만 4천 대 가량 생산된 전투기예요. 저걸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일반 폭탄과 소위탄을 실험하려고 거길 간 거야. 나중에 이제 밝혀졌는데 잘못 누른 거야. 그 당시 전투기는 오늘날 같이 첨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폭이 시작이 된 거야. 다리만 폭파해보려고 했는데 잘못 눌러가지고 이제 마을에 떨어진 거지. 여하튼 그 결과는 그래서 뭐 몇백 대가 가가지고 이제 뭐 첫 번째 단추 잘못 누르니까 여기가 거긴가 보다 하고 이제 막 그냥 폭탄을 그냥 쏟아부은 거야. 자, 여하튼 여러분 하나의 미술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전투기 기종까지 여러분 알아요. 무기 발달사를 알아야 돼. 그렇게 자세하게 연구를 안 하고 관심을 안 가지면은 그냥 골든벤 퀴즈에 나가는 상식 정도만 알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여러분, 이과 학생도 마찬가지. 하나의 원리를 알려면은 굉장히 골치 아파요. 문과대생, 사회과 학생들 마찬가지. 각 분야 전공에서 남이 보기에 간과하고 있는 거기까지 여러분이 호기심을 갖고 알아야 돼. 미술 작품 이해하는데 선생님 스페인 내전까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 이해를 하겠는데 메소슈미트하고 소위탄까지 알아야 되나요?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세 편의 소설까지도 알아야 돼. 입체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 개념이 변한 것도 알아야 돼. 20세기 초에 엄청난 혁명이 일어나요. 그게 지금 이제 디지털로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여러분, 미술 작품이나 소설을 우습게 보면 안 돼. 그걸 연구하는 여러분 태도도 어떤 다른 분야에서 어떤 대상을 놓고 하는 거하고 똑같이 진지하고 끝까지 파고들어야 돼. 그래야 하나라도 건져. 그래야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진정성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움직이게 해. 그 힘을, 그 동력을 여러분이 얻어야 돼. 아무도 안 가르쳐줘. 지식만 가르쳐주지. 그러나 끝까지 파고들면 여러분들이 공부와 흥미를 느끼게 되고 모르는 거 새롭게 아는 기쁨을 알게 되고 책을 읽지 말라고 해도 책을 읽게 되고 그 힘을 얻을 수가 있어. 그 힘은 선생님들이 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 스스로 찾아야 돼. 그래서 얘기하는 게르니카를 그림을 보는데 입체파도 알아야 되고 세잔까지 내려가야 되고 뽕따뱀파까지 내려가야 되지만 또 여러분 일상생활에서의 경험 아름다운 대상을 볼 때 앞에 뒤에 옆에 다 보고 싶다. 또 시간까지도 보고 싶다. 그죠? 그거와 함께 전투기까지 알아야 돼. 소위탄까지 알아야 돼. 내전은 뭔지, 스페인 내전은. 프랑코 이 개새끼는 누군지 알아야 돼. 미안해요, 욕을 해서. 근데 진짜 개새끼였어. 자, 여러분 할 일이 많죠? 선생님이 여러분하고
해밍웨이 작품도 읽고 카탈리나 창가도 읽고 다 번역돼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어. 뽕따 뱀파 그러면 손모신 몸 소소물도 읽고. 그런데 그래도 시간이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숙제로 내주는 거야. 아니 아니야 긴장하지 마. 리포트 내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시간 날 때 아 그렇구나 메모해 놓고 뭐 이제 200명 이상 학생이 들으시는데 몇 명은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찾아봐요. 그러면 당장 해밍웨이의 영화를 볼 수 있잖아. 캐리 쿠퍼 나오는 그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막 혼자 기관총을 쏘고 죽어요. 여자는 떠나고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자, 그걸 다 해야 돼. 그걸 다 하면은 굉장히 많은 걸 알고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요게 이제 그 영화야. 자, 그 다음에 지금은 바스크 지방의 게르니카가 이렇게 예쁜 동네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런 피터 솔 월남전 얘기고, 그럼 이제 한국전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미국 미워하지 말아요. 미국 미워하자고 그런 게 아니야. 바로 전쟁 자체가 악이야. 자,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요. 자, 그 당시 6.25 전쟁 당시에 그냥 하얀 옷하고 그냥 뭐 민간인들 뭐 짐 싸가지고 뭐 다리 밑에 들어가고 그러는데 미군 입장에서 봐서는 저게 북한군 간첩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야, 귀찮으니까 그냥 갈궈버린 거야. 아유 이놈은 시골 무지랭이들 아유 내가 여기 와서 왜 미국 놈 입장에서는 그런 거야. 내가 여기 와서 왜 죽어야 되지? 아유 신경질나 그러지 죽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우리나라 군인들도 월남에 가서 그 짓 했어요. 애들 죽이고 똑같이 했어. 이게 뭐야? 일본 놈만 나쁜 놈들이 아니야. 전쟁이 악인 거야, 전쟁이. 그 극한 상황 속에 들어가면은 나도, 너도 별 수가 없어. 내가 살아야 되는데. 전쟁이 악이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 피카소의 한국에서의 대학살이라고 해서 그린 그림이 미군이다. 한국 여자를 미군이 죽였다. 그걸 그렇게 단선적으로 보면 안 돼. 물론 피카소는 공산당원이었어요. 그리고 화가가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돼. 자, 여하튼. 그러니까 이 작품은 전쟁이 악이라고 하는 걸 얘기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솔직해져야 돼. 위안부 문제에 전쟁에서 민간인 학살한 문제 우리도 솔직해져야 돼. 다 했잖아. 월남 가서 똑같이 했단 말이야. 배트공 죽여가지고 머리 잘라가지고 차고 다니고 해병대들이 다 했어. 어? 다 했어. 전쟁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돼. 자, 그러니까 뭘 봐야 돼? 인간을 봐야 되지. 휴먼 빙, 인간을 보는 거야. 인간이 그렇게 나약하고 동물같이 변할 수 있는 괴물인 거야. 그걸 누가 얘기해? 작가들이 얘기하죠. 화가들이. 조금 아까 본 게르니카에서 그게 괴물들이잖아. 막 죽고 막 그러죠. 그죠? 거기에 나오는 사나운 소. 이건 동물이 아니라 독재 세력을 얘기하는 인간을 죽이는 자 마찬가지. 그림치고는 굉장히 못 그린 그림은 피카소가 그렸다고 하지만 빨리 그리고 그게 별 그렇게 걸작은 아니야. 이걸 전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해야 돼요. 전시하고 제대로 봐야 돼요. 소녀상도 마찬가지야. 소녀상 옆에 빈 의자가 있지. 그 비은 의자가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 거기 누구 앉아야 돼? 인간이라고 하는 걸 깨달은 사람이 거기 앉아야 돼. 그지? 우리도
우리가 강대국이 돼서 일본을 짓밟았으면 우리도 일본 여자들 데려다가 위안부 삼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환향년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중국 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환향,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들을 창녀 취급해가지고 내쳤어. 자기 딸, 동네 아줌마들 다 말이 안 되는 짓을 했지, 우리도. 자, 자기네 국민한테 대해서, 자, 슬픈 역사인데, 자, 전쟁이 악인 거예요. 절대 이러려면 안 돼. 소녀상 옆에 있는 빈 의자는 인간을 이해해야 되는 인간. 그 빈자리야. 그러니까 영원히 빈자리로 남아야지. 친일이 왜 나쁜 거야? 한국 사람을 부정했지만 인간 자체를 부정한 세력이거든. 그러니까 나쁜 거야. 화가들의 그림을 미군이 남한 사람을 죽였다가 아니야. 그렇게 단선적으로 그리질 않아요. 그게 보는 거는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전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미군 애들은 알아. 우리도 그래서 실수했지. 그리고 또 이 기회에 여러분이 미국을 다시 봐야 돼요. 미국을 다시 봐요. 선생님은 반미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언론에 나오는 미국하고 미국의 실체는 달라요. 자꾸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야 돼. 객관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미국관이 내가 만든 건가, 언론에서 만들어준 건가, 나는 한 번도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반성해야 돼. 이런 그림이 반성의 계기를 우리한테 마련해. 깜짝 놀라지, 이런 그림. 자,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이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돌아가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몬드리안 칸디스키하고 추상화 얘기를 조금 더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후반부 얘기 이제 조금 더 할 텐데 20세기 후반부에는 미술이 없어. 좀 이상한 미술이 나와. 퍼포먼스 같은 게 조금 하고 이제 강의를 끝낼 거예요. 자, 주소부 어디 갔나? 주소부 좀 갖고 와봐.